렌즈가 왔다. 번납하기 싫다. 안녕하세요. 당원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오늘은요, 렌즈를 하나 갖고 나왔습니다. 제가 삼양 렌즈를 여러 번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개인적으로 삼양 렌즈를 되게 좋아해서. 오늘 소개시켜 드릴 렌즈는 삼양에서 나온 AF35mm F1.4 두 번째 렌즈입니다. 마크2라고 할 수 있죠. 35mm 렌즈는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 있어요. 그때는 요 작은 놈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작고 가벼운 렌즈들 좋아한다고 그랬죠. 단렌즈나 이런 거. 그래서 요 렌즈를 하나 갖고 있는데 실제로 얘는 엔트리 렌즈기는 해요. 그래서 프리미엄 렌즈군으로 해서 1.4짜리 요런 렌즈들이 나옵니다. 생각보다 렌즈도 크고요. 그래서 쓰기에는 좀 불편하긴 하지만 렌즈는 프리미엄에 걸맞을 만큼 해상도도 좋고 색깔 이나 이런 것도 우수한 그런 렌즈이긴 합니다. 저도 실은 요 35mm F1.4 전 버전도 써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프리미엄 버전 렌즈는 요번이 처음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삼양에서는요. 물론 저는 작고 가벼운 렌즈들을 좋아하긴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프리미엄 렌즈가 필요한 이미지들도 있거든요. 요거는 선택의 문제이기도 해요. 실질적으로 뭐 이 렌즈가 좋다, 저 렌즈가 좋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찍는 피사체에 이 렌즈가 어울린다, 저 렌즈가 어울린다, 이게 키포인트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있었는데 삼양에서 이번에 35mm 1.4 마크2 렌즈가 나오면서 체험단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우연찮게도 당첨이 돼서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렌즈를 받았어요. 오늘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오픈을 하고요, 보여드리고 제가 나가서 사진을 좀 더 찍어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가 카메라가 한 대밖에 없어요. 알파 7 마크 3, 지금 현재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그 카메라 한 대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이렇게 꽂아서 찍는 거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찍고 싶은데 이 렌즈만 보여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오픈박스 한번 볼게요. 아마 포장이나 이런 건 삼양의 뭐 기본적인 형태를 유지하고 있을 것 같아요. 오, 데모 버전인데 새렌즈가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너무 깨끗한 상태가 있는데요. 일단 파우치가 있고요, 매뉴얼 있습니다. 렌즈가 있어요. 오, 렌즈가 좀 묵직하네요. 일단 무게감이 완전히 다른데요. 오, 역시 렌즈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마감이나 이런 게 좀 다르긴 다르네요. 이 가격 차이가 좀 나긴 나다 보니까. 그 35mm 작은 렌즈에 비하면 얘가 가격이 한 두 배가 좀 넘을 거예요. 한 세 배 가까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다른 회사 제품 렌즈들보단 저렴한 편이니까. 일단 후드가 있습니다. 후드는 35mm이기 때문에 이렇게 옆이 파여 있어요. 그래서 측면에서 비네팅이 먹지 않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요거는 끼워서 돌리는 형태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해서 각도를 잡을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고요. 렌즈 캡 있고요. 파이수는 67mm입니다. 외형 파이수는 67mm고요. 오, 렌즈가 안에 있는 렌즈를 봤을 때는 상당히 밝고 큰 렌즈들이 많네요. 그리고 렌즈 군 사이에 조리 기링이나 이런 것들도 아주 깔끔하게, 렌즈 잡아주는 그 링들 있거든요. 그런 링들도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아, 이거 되게 부드러운데요? 이게 재질이, 이게 뭘까요? 알루미늄, 이 돌리는 링이 알루미늄인지 플라스틱인지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기존의 것보다는 훨씬 부드럽고 마감 상태가 좋아서, 여기 달려있는 요거는 가끔 이렇게 긁히거나 이렇게 그렇게 되는데 요건 좀 덜 긁힐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라운드 처리도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는 좀 끼워놔야겠죠. 요 측면에 보면은 포커스 고정 버튼 있고요. 그리고 커스텀으로 세팅할 수 있는 M1, M2, 요거는 밑에 렌즈 스테이션 껴가지고 세팅할 수 있게 돼 있죠. 그리고는 뭐 다른 요소는 없습니다. 아, 요 위에 링이 보통 삼양의 프리미엄 렌즈들이나 삼양 일반 렌즈들도 마찬가지죠. 빨간색 링이 있었는데 이게 회색 링으로 바뀌었네요. 회색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좀 짙은 실버 메쉬 처리되어 있는 그 링으로 바뀌었습니다. 일단 뭐 제가 이거 뭐 렌즈 봐가지고는 뭐 차이가 별로 없죠. 그래서 스펙이나 뭐 내용을 좀 봤는데 일단 1차적으로는 리니어 스태핑 모터라고 그래가지고 이 포커스를 위해서 조절해주는 모터가
개선됐답니다. 스텝핑 모터, 여기 들어가는 작은 스텝핑 모터를 일본이나 몇몇 회사에서 독점하고 있는데 잘 공급을 안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경쟁회사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렌즈에 들어가는 스텝핑 모터 구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런 말씀 해주셨었는데 이번에 좋은 스텝핑 모터가 들어간 것 같아요. 일단 정숙성과 속도 가 많이 개선됐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렌즈들 군에 대해서 렌즈를 좀 업그레이드 했답니다. 그래서 원보다 2가 좋다는데 그건 제가 좀 찍어봐야 알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원을 찍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없어서 얘랑 비교할 거긴 하지만 어쨌거나 한번 볼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색감이나 렌즈에서 오는 그 색감이나 이걸 미묘한 차이를 조금 더 개선했답니다. 전 모델에 약간 옐로우기가 있었는데 옐로우를 조금 개선해서 좀 더 깔끔한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먼지라든지 그 방수를 위해서 이 중간에 들어가는 링들을 개선해 가지고 좀 더 추가된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아 이거 찍어보고 싶은데 카메라가 없어서. 일단 영상 여기까지 찍고요, 제가 한 일주일 시간이 될려나 모르겠는데 일주일에서 한 2주 정도를 촬영을 좀 해보고요, 그 이미지들하고 같이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네, 돌아왔습니다. 바로 들어온 것 같지만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이 두 렌즈를 가지고 사진을 좀 찍었어요. 뭐 이것저것 밖에서 좀 찍어봤는데 시간도 많지 않고 마침 또 사진을 찍으러 갔더니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많이 못 찍고요. 사무실에 있는 테라스라고 그래야 되나요? 밖에 잠깐 나가가지고 약간의 빗방울이 떨어지는데 감내하고 사진을 좀 찍었습니다. 그래서 두 렌즈를 비교를 해봤어요. 근데 이거랑 얘랑 비교하는 건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차라리 요 중간에 한 1.8 렌즈나 아니면 요거 전 버전을 비교했으면 좀 더 비교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정도로 렌즈의 퀄리티 차이가 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일단 야외에서 찍은 사진 몇 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비교하면서 같이 좀 얘기해 보고요. 비가 와서 제대로 된 사진을 못 찍은 것 같아서 뭐 재밌는 풍경도 아니고 뭐 사진도 아주 개판이고 엉망입니다. 그건 좀 이해해 주세요. 사진 너무 오랜만에 찍기도 했고요. 지금 이 알파 7 카메라는 주로 사진용으로 쓴 게 아니라 거의 영상용으로 써가지고 카메라 세팅도 좀 손에 잘 안 익더라고요. 그래서 실수도 좀 많이 하고 생각보다 많이 찍었는데 비교가 될래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실내에서도 좀 추가로 몇 장 더 찍었습니다. 포커스 문제라든지 사운드 문제 때문에 실내에서 또 찍어봤는데 그것 또한 그렇게 이미지가 멋있거나 퀄리티 좋진 않습니다. 그래도 후보정 거의 후보정 안 하고요. 찍을 때 그 세팅 그대로 지금 화면에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촬영했던 스펙을 조그만 화면 그 왼쪽에 이렇게 표시해서 보여드리니까 그거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진 한번 볼까요? 사진을 저도 보면서 얘기해야 되니까 저는 요 핸드폰을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큰 화면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2.8 렌즈로 찍은 풍경 사진이에요. 뭐 풍경이라고 할 수는 없고 나무랑 뭐 저희 건물 일부분이 찍혔는데 조리개 2.8에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뭐 보면은 평범하게 잘 나왔어요. 2.8 렌즈이긴 하지만 생각보다 퀄리티가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밝고 이렇게 짠한 이미지 찍을 때는 고민할 게 없어요. 이렇게 순광 이미지는 꽤 잘 나옵니다. 그리고 비교하는 또 다른 사진은 1.8로 찍은 거예요. 요거는 이제 신형 렌즈죠. 지금 우리 소개하고 있는 이 렌즈로 찍었는데 아마 두 이미지 를 번갈아 가면서 비교해 보시면 뭐 그냥 좀 깔끔하게 나왔다라는 정도지 크게 이렇게 차이가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보통 순광에서 빛이 좋을 때는 웬만큼 허접한 렌즈도 생각보다 잘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리즈 이미지는요, 먼저 2.8로 찍은 이미지예요. 그래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거는 오른쪽 부분에 이 지붕 있는 쪽 이쪽이 생각보다 약간 비네팅이 먼 것처럼 주변부가 이렇게 조금 어두운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2.8 렌즈가 주변부에 약간 비네팅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새로 나온 1.4 렌즈는 이거에 비해서 훨씬 깔끔한 편입니다. 물론 복해가 좀 생기기 때문에 아웃포커스가 좀 심하게 되다 보니까 비네팅이 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톤다운 현상이나 어설픈 비네팅이라고 하면 좀 그러나요? 좀 심하게 비네팅 되는 부분은 역시나 2.8 렌즈가 조금 더 강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F1.8로 놓고 찍으면 조리개가 상당히 개방이어서 생각보다 아웃포커스 되는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조금 떨어져서 찍는 걸 권장하고 싶어요. 35mm도 생각보다 망원이고 생각보다 피사기
심도가 얕네요. 1.8로 보니까. 그래서 지금 나무를 포커스로 잡았는데 나뭇잎들이 전체가 다 포커스가 맞진 않았어요. 아웃포커스가 좀 될 정도로 그렇게 됐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대단히 부드러운 이 아웃포커스 느낌이 들어서 저는 이거 괜히 봤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렌즈를 바꾸고 싶은 생각이 아주 절실하게 느껴질 정도로 그런 느낌으로 촬영됐습니다. 세 번째 이미지를 보면 조금 더 확연히 차이가 날 것 같은데요. 세 번째는 물론 이거 구도라든지 노출이라든지 두 개를 아주 정밀하게 매칭시키진 못했어요.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하실 때 조금 차이가 난다라고 느끼시긴 할 텐데 일단 2.8 렌즈로 찍은 것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어둡고 주변에 비네팅이 좀 먹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이거 어두운 거는 어쩔 수 없이 제가 구도를 잘못 잡아서 하늘 쪽에 이제 노출을 잡다 보니까 조금 더 심한 것 같고 고 1.8로 찍은 이미지를 보면 그거보다는 좀 밝게 됐어요. 그건 아마도 제가 하늘보다는 밑에 부분에 이제 이미지가 중앙부에 많이 오다 보니까 아마 노출계상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일단은 두 개를 나란히 비교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수정 안 하고 그대로 놨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주변부나 이런 쪽에 선명도나 선회도가 조금 더 좋아 보여요. 1.8이 조금이라고 하기에는 물론 노출 차이를 감안한다 그러면 아마 조금 차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노출이 지금 하필이면 1.8 렌즈가 노출이 정확히 좀 맞아들었다 보니까 1.8 렌즈로 찍은 게 훨씬 더 깔끔하고 디테일도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특히나 이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오른쪽이나 렌즈 끝부분 끝쪽에 있는 이미지를 비교해 보시면 아마도 끝쪽에 있는 이미지들이 조금 샤프니스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1.4 렌즈가 훨씬 더 해상도나 선회도가 높은 것 같아요. 주변부가 그렇습니다. 중앙부는 거의 비슷해요. 중앙부는 솔직히 중앙부 안 좋은 렌즈는 없겠죠. 그런데 일단 1.4 렌즈가 훨씬 렌즈 사이즈도 크고 뭐 코팅 렌즈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사용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주변까지도 상당히 깔끔한 그런 느낌이 들고 있어요. 네 번째 사진은 그냥 1.4 렌즈로 조리개를 조금 조여가지고요 고양이를 한번 찍어봤습니다. 지금 조리개 보시면 알겠지만 3.2 조리개를 놓고 250분의 1초로 촬영이 됐거든요. 그런데 고양이도 꽤 깔끔하고요 확대해서 보면 초점이 조금 고양이 뒤쪽에 맞은 것 같기도 하는데 고양이 맞은 것 같네요. 예. 그리고 앞쪽은 자연스러운 아웃포커스가 돼서 고양이에 대한 시선이나 이런 것들이 꽤 잘 맞았어요. 물론 좀 거리가 있어서 이 고양이가 갑자기 튀어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렌즈도 35mm다 보니까 조금 원경으로 찍혀서 좀 아쉽긴 하는데 좀 더 망원으로 당겨지거나 혹은 좀 더 크게 가까이 있었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고양이가 경계심이 워낙 강해서 가까이 갈 수가 없더라고요. 구조적으로도 가기가 좀 힘들었고 어쨌거나 그런 분위기로 봤을 때는 상당히 깔끔하고 예쁜 이미지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특히나 인상적이었던 거는 주변부에 이제 그 비네팅이 거의 이 정도면 느껴지지 않는다고 봐야 되나요? 왜냐하면 35mm, 24mm 이렇게 광각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주변부 비네팅이 상당히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저렴하고 싼 렌즈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나타나서 또 이 비네팅이 또 안 어울리는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조금 일부러 그걸 이제 후반 작업에서 펴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얘는 그냥 기본 깔끔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주변부에 약간 비네팅으로 어둡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실내에서 찍은 거에 비교해요. 그 실내에서 찍으면서 일단 두 개의 피사체를 놓고 그 두 개의 피사체에 포커스를 맞춰가면서 아웃포커스가 얼마나 되는지 포커스 맞추는 속도는 어떤지 포커스 맞추는 거리는 어떤지 확인을 좀 해봤는데요. 35mm 이 1.4 마크2 요번에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이 렌즈가 작은 렌즈보다도 초점 거리가 훨씬 짧습니다. 뭐 대략 한 10cm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은데 10cm면 솔직히 어마어마해요. 왜냐하면 접사로 다가갔을 때 10cm의 거리는 피사체하고의 거리가 뭐 한 12cm, 13cm, 20cm 이런 상황에서 10cm면은 거의 50% 이상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가까이 찍는 그런 접사나 이런 것들에 월등히 뛰어난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광각이 물론 망원보다는 초점거리가 짧은 특징을 가지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렇게 짧은 거는 옛날 필름 카메라일 때도 흔치 않았던 일인 것 같은데 어쨌거나 상당히 초점거리가 가까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맞출 수 있는 초점거리.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경에 있는 원경이라고 하면 그런가요? 중경이라고 해야 되죠. 뒤에도 배경이 있으니까 중경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촬영을 했더니 이 중경에 있는 이 루피마저도 밀짚모자인데요. 밀짚모자 루피인데 밀짚모자조차도 전체가 포커스가 안 맞았어요. 앞에 튀어나온 손이나 뒤로 가 있는 손조차도 아웃포커스가 됐습니다. 그 정도로 심도가 얕아요. 1.4의 강력한 힘이겠네요. 그죠? 1.4. 그리고 앞쪽에 제가 포커스를 맞춰봤는데 제가 이게 실수한 게 아사값을 노이즈 때문에 조금 200 정도로 세팅을 해놨더니 생각보다 좀 흔들린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거나 앞은 더 가깝기 때문에 아웃포커스가 더 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피사기 심도가 아주 그 얕게 잡히는데 심지어 이 앞에 있는 저거는 심도가 맞았다고 볼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이 포커스가 맞았다고 볼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아주 얇게 포커스가 맞음으로 인해서 좀 이미지가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아 이거 참 조리개를 좀 조여서 찍었으면 이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마 이럴 때는 아마 조리개 5.6 이 정도가 아주 깔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2.8 렌즈로 한번 해봤어요. 2.8 렌즈 작은 렌즈 있죠. 작고 가볍고 싼 렌즈. 예, 요 렌즈로 찍었더니 아웃포커스가 덜 되는 게 분명하게 보입니다. 아마 확연히 차이가 좀 느껴지실 거예요. 만약에 차이가 안 느껴지시면 돌아가기 누르셔서 아까 이미지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2.8 정도면은 확실히 아웃포커스가 훨씬 줄어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루피 찍은 걸 봐도 물론 루피 손 앞쪽 손끝까지는 포커스가 맞지 않았지만 꽤 넓은 부분이 맞는 편이에요. 그래서 2.8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피사기 심도만 놓고 본다 그러면 1.4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정말로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게 35mm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꽤 와일드하게 나와요. 그래서 좀 가까이 가면은 심도도 얕은 이미지를 얻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주 조금만 떨어져도 한 1m, 1.5m만 떨어진다 그래도 피사기 심도를 얕게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지는데 얘는 1.4다 보니까 피사기 심도가 꽤 많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인물을 찍을 때 좀 입체감도 있고 그리고 긴장감 느껴지는 인물을 찍을 때는 이 35mm 렌즈가 상당히 훌륭할 것 같아요. 특히나 1.4라는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렌즈를 쓴다면요. 그 다음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6을 한번 써보면 어떨까? 그러면 좀 이렇게 포커스도 좀 맞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그래서 찍은 거예요. 이거는 역시나 지금 우리 소개하고 있는 35mm 1.4 마크2 렌즈로 찍었는데요. 5.6 정도 하니까 겨우 그제서야 이 피사체에 포커스가 맞는 그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인물 촬영이나 모든 촬영에서 5.6이라는 그 조리개수는 상당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아마추어 사진가인데 미국에서 온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한국에서 만났었거든요. 그 친구가 자기가 하고 있는 그룹 중에 F5.6이라는 그룹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기 친구들끼리 F5.6으로 사진을 찍는 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5.6이 인물을 표현하는데 가장 좋은 조리개 숫자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35mm 1.4 이 렌즈로 5.6으로 세팅해놓고 찍으시면 상당히 인물에 효과적인 그런 조리개 수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 뭐 조리개를 좀 바꿔가면서 그 다음에 렌즈 두 개를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이미지를 찍어봤는데요. 아마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새로 나온 1.4 마크2 렌즈 35mm 이 렌즈는요 상당히 깔끔합니다. 주변부까지 깔끔하게 나오고 선회도나 이런 것들이 월등히 뛰어나서 굉장히 탐이 많이 났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비싼 렌즈가 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삼양에서 나와서 그나마 조금 저렴한 그런 형태이긴 하고요. 그렇다고 이거보다는 싸진 않죠. 이거에 한 두 배 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렌즈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이것만이 어울리는 풍경이 있을 것 같아요. 암만 해도 풍경보다는 제 생각에는 이 35mm 이 렌즈는 물론 풍경에서도 아주 세부적인 테두리까지 디테일 있는 그런 이미지를 찍고 싶다면은 1.4 마크2가 맞겠지만 그냥 전반적인 분위기나 공간감이 나올 때는 이 작은 렌즈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렌즈를 좋아하는 건데 근데 인물을 아마 주로 찍으신다 그러면 저는 이 작은 렌즈보다 이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인물이나 스냅사진이나 혹은 뭐 이렇게 스트리트 포토라고 해서 지나다니면서 사람들의 그 역동적인 느낌을 찍고 싶으실 때는 좀 무겁고 힘들더라도 요 렌즈가 좀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차이는요, 렌즈 사운드예요. 렌즈 사운드에 대한 것들을 제가 ASMR로 만들어 보려고 한번 열심히 해봤는데요, 모든 게 핀트가 나갔어요. 제가 카메라가 알파 7 마크 3 요거 한 대, 지금 이거 찍고 있는 요 한 대밖에 없기 때문에 얘를 이용해서 찍어봤는데 사운드를 못 들어보고 찍어봐서 이 사운드가 안 맞고, 그래서 뭐 영상은 영상대로 놀고 막 그래가지고 소리만 제가 살짝 땄습니다. 그래서 요런 형태로 요 제가 추가로 갖고 있는 보이스 레코더라고 할까요? 요거를 이용해서 아주 근 거리에서, 요 정도 거리에서 초점을 못 맞추도록 자꾸 포커스가 왔다 갔다 하도록 찍어봤어요. 그러면서 그 소리만 담았습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요 정도 거리에서 소리만 담았어요. 잠깐 소리를 들어보고 오실게요. 먼저 요놈 35mm 2.8 렌즈 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듣고 오시죠? 그럼 이번에는 35mm 1.4 마크 2 새로 나온 요 렌즈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잘 들으셔야 돼요. 들어보시죠. 어떠세요? 듣고 오셨나요? 사운드가 어때요? 이건 뭐 크기나 이거는 솔직히 정확히 이 사운드를 통해서 비교하시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좀 가까이 갈 수도 있고 멀리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유동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부딪히지 않는 선에서 이 마이크랑 가장 가까이 근접하도록 했는데 얘보다는 얘가 더 가까이 가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얘가 뭐 이 날개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얘가 좀 더 가까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신형 렌즈가 훨씬 더 조용하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운드가 조금 달라요. 얘는 초점이 맞는 그 순간과 그 다음에 초점이 맞추려고 다 실패했을 때 포커스가 멈추거든요. 아웃포커스 된 상태로. 그럴 때 나는 사운드에 약간은 그 기어 소리 같은 끽끽끽 되는 소리가 좀 들려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새로 나온 신형 1.4 마크2 렌즈는 훨씬 부드럽습니다. 그렇게 경계 부분에 쓸 때도 사운드가 부드럽게 끊기는 것을 비교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부서 없게 정신없이 이 렌즈 비교하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뭐 총평을 좀 해보면요, 이 렌즈를 리뷰하겠다라고 얘기한 걸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렌즈를 갖고 싶어졌어요. 저는 이 렌즈로 만족하고 있었거든요. 이걸로 영상을 주로 찍긴 했지만 사이즈도 작기 때문에 들고 다니면서 찍으면서도 되게 만족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원하는 대로 적당한 비네팅도 만들어지고요, 주변부에 약간 뭐 샤프니스 떨어지는 거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그 분위기라든지 공간감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이 35mm 렌즈를 훨씬 더 선호하고 즐겁게 썼거든요. 그리고 이게 렌즈가 작기 때문에 지나가는 인물이나 이런 데 카메라 들이댈 때도 훨씬 더 부담이 적어요. 그 피사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데 얘를 끼면 정말로 부담스럽거든요. 이만한 렌즈가 앞으로 오면은 사람들은 되게 불안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얘보다는 얘를 훨씬 더 선호했었는데 찍어보니까 너무 깔끔한 거예요. 아, 이걸로 찍어도 재밌는 사진들을 훨씬 많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욕심이 좀 생겼습니다. 얘가 있는데 얘를 또 사자니 또 그렇고, 그렇다고 또 얘를 봤는데 얘에 만족하자니 아쉽고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역시 렌즈는 프리미엄 렌즈가 훨씬 좋은 것 같긴 해요. 쓰기도 편했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좋았는데 35mm 1.4 마크2 이 렌즈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조금 무겁긴 해요. 렌즈 사이즈도 좀 크고 35mm인데 35mm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줌렌즈, 범용 줌렌즈라고 할 수 있는 그 렌즈를 드는 것만큼 묵직하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운 게 아마 얘의 가장 큰 단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분간은 저는 이 렌즈를 계속 쓸 생각이에요. 가볍고 좋으니까. 그런데 아마도 이제 사진 작업을 조금 저도 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다시 생기기 시작해서 아마 이 렌즈를 또 지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짧은 시간 안에 지를 것 같아요.
나중에 이 렌즈를 구매하게 되면 이 렌즈로 찍은 좀 더 멋있는 사진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는 날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찍는 대상체가 인물이라면 얘를 선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공간감이나 혹은 작고 가볍고 싼 걸 더 선호한다 그러면 35mm 2.8 렌즈도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의문이 들었던 게 35mm 1.8 렌즈가 나와요. 삼양에서 그 렌즈는 어떨까 되게 궁금합니다. 얘랑 얘 딱 중간 사이즈거든요. 조리개도 딱 중간 사이즈고. 그래서 그 렌즈가 정말로 궁금해지기 시작했는데 그것까지 보면은 또 뭔가 또 하나 지를 것 같아서 포기하랍니다. 일단 당분간은.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알람 설정,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세요. 꼭 해주셔야 저도 계속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힘이 납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